안녕하십니까. 진트 레볼루션입니다. 지금 이 버그를 알고 계신가요? 네. 지금 화면에 비치듯이 현재 나오고 있는 이 핑크색은 사랑혈맹을 가리키는 건데요. 현재 쟁을 하고 있는 이 킬드의 현황에 상세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쟁은 킬에 의해서 점수를 매겨지는 시스템을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네, 여기 보시면은 이 닉네임들을 자세히 보시면요. 왼쪽은 칼을 든 자, 오른쪽은 죽은 자를 표현하는 그 상세 기록이 되겠습니다. 이 상세 기록 중에서도 물론 정당하게 꽃나비님이 막창조아님을 죽여가지고 올라온 것도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한다고 하면은 까치레오님이 테르를 죽여서 점수도 올라간 게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현재 까치레오님은 정확히 이그니션 쪽이 맞죠. 이그니션이 맞는데 현재 혈맹 표기를 사랑혈맹 쪽에다가 해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거는 계산 쪽으로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 쪽으로 봤을 때는 상대 기록에서 올라오는 이 점수가 사랑혈맹 쪽으로 무조건 들어가게끔 돼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버그라는 거죠. 버그. 그래서 이 점수 차이가 이그니션 대 사랑혈맹으로 지금 경기를 하고 있는데 이그니션이 사랑혈맹에게 어떻습니까? 엄청난 파워로 지금 거의 뭐 이기지는 못해요. 사랑혈맹이. 그런데 이그니션이 사랑혈맹에게 지고 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제가 오늘 정확히 와서 보니까 네, 점수 차이가 버그가 생겨나고 있었던 겁니다. 네, 운영진 여러분들, 예, 우리 운영자 여러분들, 예, 넷마블 레볼루션 팀 여러분들, 요거 어떻게 해명하실 거예요? 네, 해명을 듣고 싶네요. 영상이 재미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영상 두 개도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